증상이 비슷한 자궁질환,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리량이 늘면서 생리통이 심해졌다면 무조건 자궁근종일까요? 자궁내막세포가 자궁근육층으로 침범해서 근육층에서 증식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침륜조직이 증식해서 오래된 조직과 혈액이 자궁근육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이나 여성 호르몬의 영향, 스트레스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진단은 질초음파나 MRI 검사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생리 관련된 증상이 생기고 월경과다, 생리통, 그 다음에 압박에 대한 증상이 생깁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허리가 아프고 만성으로 골반이 아프고 관계할 때도 이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50% 정도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자궁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수술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궁선근증은 경계가 모호하고 이곳저곳에 퍼져 있어서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호르몬 약물 치료를 하거나 자궁을 아예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부담감이 큰 이 치료법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치료, 자궁동맥 색전술, 고주파 치료 이렇게 세 가지의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플러스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셔서 이렇게 자궁을 적출하기 전에 이런 시술과 약물 치료를 상담을 받으시고 하신다면 자궁 적출까지 가야 될 케이스가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궁선근종 환자 3명 중 1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이들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 검진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